네, 저희가 오늘 1인 홍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별빛 애기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또 해외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팬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감사하게도 1인 홍보에 오른 것 같아요. 아까 들었는데 도쇼에서 제일 1등을 많이 한 가수가 빅스래요. 아 진짜요? 네. 우와. 그러셨대. 스타라이드에게 네, 스타라이드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요. 빅스는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할 거고 우리 별빛들 그리고 빅스를 응원해 주는 모든 분들의 힘을 많이 받아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빅스로 다 같이 돌아와서 무대 재밌게 해서 굉장히 행복해서 1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행복하게 앨범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쇼트빅스의 주인공은 빅스 축하합니다. 네, 저 쇼트빅스 소감 드릴게요. 일단 항상 빅스 옆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스타라이트 빅스가 여러분들 덕분에 또 더쇼에서 1위를 했습니다. 와 최다상 더쇼 초이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빅스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인 줄 알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1등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사슬로 처음 1등을 했는데 역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반응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진짜 고마운 상이네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더쇼에서 이제 더쇼 쇼이스로 1등을 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 이렇게 또 1등을 주는 재미도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스페셜 MC로 형, 여기서 흥민이 형 빼고 빅스한테 1등 줘본 적 있는 사람? 없어. 오케이. 그 재미가 남다르다니까 딱 주는데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오케이. 줬다 뺏는 그 느낌. 안 오는데요? 아니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우리 별빛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빅스 되겠습니다. 빅스를 도와주신 빅스보다 더 고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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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잠깐 진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하트다. 정답? 더 큰 거. 더 큰 거. 아, 큰 거 잡아. 두 개 합쳐서. 크게. 손으로. 그치. 잘했어. 네.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다 보니 오늘도 쇼챔에서도 1위 후보입니다. 역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1위라는 뭔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칭찬을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그거에 보답해드리려고 무대를 항상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무대가 마음에 드셨는지 이번에도 저희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빅스가 팬 여러분들께 항상 큰 힘을 받은 만큼 저희 빅스도 항상 보답해드리는 빅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네요. 네. 네, 소감 말합니다. 네, 소감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우선 저희 빅스에게 항상 큰 힘이 되주는 우리 별빛 여러분들 스타라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꼭 보답하는 그런 큰 힘이 되는 빅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챔피언송을 수상했습니다. 와!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빅스보다는 빅스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힘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는 빅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일단 오늘도 또 어제와 똑같이 이렇게 또 상을 큰 상을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 별빈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형 아까 드릴 거 있지 않았어요? 아 맞다. 아까 뭐 넣어놓던데? 아 크다 좀 크다 좀 크다. 네. 그 맞아요. 꺼내. 아 좀 큰 사랑해. 레오는 어땠어요? 네 너무 두 번째 트로피를 받았는데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빅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의료 후보에 올라가 있는 저희 빅스의 사슬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꼭 팬 여러분들의 응원에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빅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중파는 뮤직밴드가 처음으로 1위 후보에 오른 거기 때문에 또 떨리고 네, 기대가 되고요. 꼭 좋은 결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네. 불빛 얘기를 저희 빅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진짜 몇 년 동안 지금 벌써 몇 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이게 아주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또 오늘도 하나의 추억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무대를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저희 무대를 좋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1위 후보도 하는데 꼭 1위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팬분들이 그리고 우리 많은 빅스를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 같고 더 노력 많이 해서 꼭 1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1위 하자고요. 전 대병인데 오늘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우리 브라 엑스프레스 화이팅! 하나 예 자 이렇게 누나 요
sparkling water with this chocolate. 캔들 통삼 속살이 올라오네. 대표님 3을. 에서 저희 빅스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합시다. 고마워요. 네, 멘트에요. 끼지 마요. 네, 상하이 덕분에 많은 분들 앞에서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 상을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돌아오고 빅스 여섯 명을 항상 뭉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우리 별빛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빅스 그리고 막내 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상인 만큼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얘기들 일단 다들 정말 사랑하고요. 항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보고 싶어. 별빛 고마워. 별빛 항상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 얘기들. 그때 너무 내 커져.
무대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속 활동을 아쉽지만 좀 짧게 하고 뮤뱅에서 막방을 하게 됐습니다. 아,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좀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좋은 무대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무대에서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활동하는 내내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무대를 좋아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저희 빅스가 또 이제 2년 만에 돌아온 두 번째 정규 앨범인 만큼 저희 빅스 멤버 형들과 모두 스태프분들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저희 사슬인데 팬분들이 그래도 저희 빅스만의 오랜만에 돌아온 색깔과 컨셉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홍빈 형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 활동 기간이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제 연말에 무대들도 있고 팬분들께 저희 빅스의 사슬을 보여드릴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 아쉬운 만큼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팬분들께 보답하는 걸 빅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앞에 동생들이 너무 아쉽다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 사슬 다음으로 더 좋은 무대들과 퍼포먼스 음악들로 더 좋은 많은 컨텐츠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빅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슬 활동 어땠어요? 우선 사실 빅스 여섯 명에서 오랜만에 뭉쳤고 그리고 스타일라이트 여러분들에게 좀 멋있는 컨셉으로 만나는 게 250 이후로 8개월이고 에러 때부터 시작 생각하면 이제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오랜만에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원래 좀 더 빅스스러운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서 사실 기분 좋고요. 되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시간들, 멤버들과 같이 한 시간들 또 즐겁고 소중하다는 걸 느낀 시간들이었어요. 네, 오랜만에 종교라서 또 저희가 힘도 많이 썼고 팬여러분들께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멋진 무대를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팬여러분들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분위기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슬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또 팬여러분들 만나면서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슬 활동이 아무래도 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던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더 기분이 많이 좋았고 우리 스타일라이트 좋아한다면 그리고 빅스도 좋아했던 무대라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멋있는 무대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 사슬로서도 그리고 빅스로서도 더 오랫동안 우리는 만날 거니까 아쉬워하지 않고 네 사슬을 보내주도록 하죠. 네 사슬 안녕. 사슬 안녕. 가지마! 나갔다. 귀여워.